인사.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민동 목사입니다. 네,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입니다. 예, 이하운선교회 대표 목사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 이거 진짜 우리 오랜만 아닙니까? 오랜만에 그러니까 만났죠. 너무 오랜만인데 제가 보니까 페스트 프렌즈 마지막에 나간 게 2개월 전인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모이지 못한 거죠, 목사님? 두 분이 바쁘셨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광화문 코로나발 때문에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아, 광화문 그 파이로. 비대면 비접촉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페스터 프렌즈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갈 건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하냐? 아, 그러게요. 안 그래도 저희 그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안 찍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찍히는 입장이니까 연락이 안 오네요. 그래서 나도 아 이게 잠정적 하차인가? 하차인가? 뭐 주변의 분들이 어떤 반응은 없었습니까? 저는 이거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아, 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시지? 왜 그러셨어요? 예, 홍보했는데 많이 안 보더라고. 우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페스터 프렌즈에서 어떤 뭐 심오한 신학적 지식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아, 같아서. 여기서요? 네, 여기서. 아. 모든 컨텐츠라는 거는 컨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뭐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페스터 프렌즈는 목사 셋이 나와서 교단도 다른, 그리고 뭐, 사역, 왜요? 딱 봐도 이 심오해 보이는. 비주얼이 빨리 좀 가만히 있어줘, 제발! 중간이라도 좀 가게! 이게 심하진 않은데. 아이고. 다시. 그래서 어쨌든 뭐, 왜 웃지 마죠?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계속. 여기서 뭐 어떤 뭐 그런 디테일한 신학적 얘기들은 바른미디어 다른 채널이나 앞으로 저희가 기획하는 영상들이 살 거고, 요거는 조금 더 성도님들께 공감과 그리고 좀 가벼운 이야기들로 목사들이 전달해드리는 이야기라는 게 페스터 프렌즈의 이제 편집 방향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나눌까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사실 제가 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에서 클릭을 하면 어쨌든 종교적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얘네들이 종교적인 어떤 맞아요, 콘텐츠를 띄워주는 맞아요. 알수 거예요. 없는 알고리즘으로 네. 구독자 많은 사람들 걸 띄워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건강한 콘텐츠, 불건전한 콘텐츠, 유튜브가 뭐 이런 걸 구별해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이상한 단체에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문의들이 되게 많거든요. 목사님 그런 문의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네. 무지하게 많고요. 그리고 네. 또 어쩔 수 없이 대형교회 교인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자기 그 담임 목사님 거를 무조건 클릭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목사들 영상이 네. 그 알고리즘이라고 네. 그러나요? 거기에 막 뜨고, 그리고 그 이단들께, 네. 그 사이비들께 맞아요. 그 랜덤으로 막 뜨더라고요. 그런 거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목사님한테는 혹시 그런 문의 없어요? 목사님 이거 봐도 돼요? 뭐 이런 것들 많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근데 저희 아이들은 기독교 영상 자체를 안 보기 때문에. 테스트 프렌즈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억지로 보게 하는데. 아, 네, 어쨌든 저쪽은 그런 거 없고. 저는 별로 그런 문의가 안 오네요. 그 네네. 대신에 이제 조금 이상한 카테고리들이 뜨더라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이나 신천지나 뭐 그런 사람들 거는 네. 워낙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을 해요. 네. 아, 요건 사이비다. 요건 가짜다. 이렇게 아는데 그거 말고 약간 신흥 유튜브에서 태어난 어떤 그런 종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뭐 카톡 하나 보여드렸지만 네. 웬 젊은 친구 하나 나와가지고 천상지천? 네네네 뭐 그런 것들 해서 뭐 쌀라쌀라 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 하면서 뭐 일루미나티 얘기도 하고 프리메이슨 얘기도 하고 결국에는 다 합쳐져서 뭐 진짜 뭐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렇죠. 많이 있고 사실 그런 거 보면 요즘에는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아, 교주 트렌드가 좀 바뀐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보면은 이제 그 백정장 딱 입고 백구두 신고
약간 백마타는 퍼포먼스도 막 했잖아요. 요즘에 교주들은 보니까 젊은 30대 네. 이런 사람들은 네. 뭐 염색하고 파마하고 막 네. 힙하게 막 나오는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네. 많은데 그런 것들이 뭐 청년들한테 공감을 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그렇게 너무 이상한 곳들이 참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상한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하는 데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요 정도 분별력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분별력이 있으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한테는 좀 오늘 이야기가 식상하고 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패스터 프렌즈를 교회에 대해서 갈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요거를 패스터 프렌즈. 네네네. 네. 아 근데 실제로 저희 교회도 패스터 프렌즈 보고 찾아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 바른미디어 패스터 프렌즈 보고 왔습니다. 아. 근데 두 분은 담임 교회가 없으시고 네. 저는 담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로 왔다고. 네. 계속 오고 계십니까? 네. 네. 아 정말요? 네. 오. 등록도 하셨어요. 우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최고 최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요즘에 다 온라인 예배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교회에 있다가 이제 뭔가 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만이 최고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아 이게 내가 좀 뭐랄까 갇혀진 설교 안에서 내가 너무 좀 닫혀진 신앙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자유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는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갈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헌금은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기부단체에다 기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하원 선교회? 저희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어요. 아니, 아니 투명하게 운영을 해주라 좀. 아니 반말하면 어떡해. 당신네들 구독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구독자예요. 당신네들 구독자가 네. 아니야 우리 구독자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뭐 어떤 걸요? 아까 말씀드렸던 갈 교회가 없다. 갈 만한 교회가 없다. 아, 사실은 저는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물론 이제 솔직히 저희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기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그럼 진짜 궁금하네. 목사님들은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희는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고 있어요. 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 네,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온라인 안 할 때는요? 강의 갑니다. 저희는 그 일산에 그 저희 와이프와 네. 그리고 아이가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된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그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자리 비울 때 이제 땜방으로 설교하러 가고 평소 때는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럼 그 교회에서는 본인이 목사라는 걸 아십니까? 아, 저 제 정체를 숨기고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숨겨져요? 갑니다. 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가서 조용히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오기 때문에 예, 정체를 드러내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불편해요. 아 저도 네. 저한테도 저희 교회 김디모대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네.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하죠. 안 왔으면 좋겠고 교회들을 선택하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 또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 중에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다니시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공동체성 때문에 옮기기도 되게 맞아요, 힘든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좀 선택하실 때 적어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좀 식상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좀 우리의 패스터 프렌즈의 컨텐츠 자체 벽을 좀 낮추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기독교의 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교회는 좀 피하시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미디어에서 이런 교회와 목사를 피하세요라는 영상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잘 만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콘텐츠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네.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목사를 신격화하고 신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우상화하고 너무 지나치게 목사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교회는 좀 위험하다. 피하시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교회가 있나요? 아직도? 네. 아니 그래도 성도들이 꽤 많이 깨어 있을 텐데 그래도 많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신격화를 뭐 목사가 나서서 내가 뭐 하나님의 뭐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거의 없지만 없는데 은근히 교인들이 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제 주의종을 항상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뭐 주의종 잘못하면 가다 교통사고 당한다. 헛소리죠. 뭐 암 네. 걸린다. 그런 얘기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에는 꽤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이제 그런 설교가 안 통하지 않나요? 아, 이게 우리 저 이제 기관사역 가는 사람들, 특별히 저희나 여기 또 디모데 목사님한테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직도 이런 데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필드 사역을 그냥 하고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 교회밖에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본인 우상화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청소년 애들이 기름 부으면 뭘 기름 부으면 우상화 자체가 불가한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애들 풉니다. 우리 애들 풉니다. 빠따리고 찾아갑니다. 오토바이 타고. 그러니까 우상화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많이 받으시잖아요. 제보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1차적으로 성경을 갖고 해석을 틀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목사라고 이제 귀결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 이제 구약에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이제 기름 부음 의식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 목회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네. 목회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목회자가 좀 하는 말은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평신도 들보다 평신도란 용어도 뭐 좋진 않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좀 하나님하고 더 친하다 이런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밑밥으로 깔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이게 좋게 가면 좋은데 이 뻘짓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뜯어낸다든지 아니면 자기 말 안 들으면 뭐 이렇게 권위로 징벌한다든지 예, 저주를 받는 뭐 저주를 받는다 뭐 이거에 뭐 성추행한다든지 예, 이거에 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낚여가지고 처음부터 신앙의 첫 단추를 이렇게 그 하늘샘 교회 같은 교회 와서 좋은 신앙 지도를 받으면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지도를 받는 바람에 거기에 낚여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 네. 보니까 이제 그 저는 이 문제의 출발점을 성경 해석의 측면으로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전통의 가장 중심이 사실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근데 왜 감리교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개신교회가 네. 가지고 있는 공통의 어떤 종교개혁의 출발점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치 그런 것들을 그 옛날에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근데 교묘하게 목사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데 사용하게 되고 그렇죠 제일 잘하니까 나름 전문가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등급이 나눠지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런 어떤 목회자의 뭐 신격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권위 독점 마치 뭐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 하는 것처럼 네.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 사실 그런 교회들은 절대로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교회 구조를 목사 혼자서 해 나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럼 그런 교회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일반 성도들이 설교 한번 듣고 알 수 있나요? 아 설교 한번 듣고 알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네. 그런 데는 딱 보면 감이 옵니다. 네. 그렇다면 근데 설교를 좀 아리까리하다. 너무 인자하고 좋아요. 그 분위기도 좋고 그냥 딱 봤을 때 사람들도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그걸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게 네. 그걸 알아채면 어떻게 하죠? 몇 가지가 있죠. 뭐 홍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그 교인분들이 네. 항상 누차 주장이 왔지만 이 깨교인이 되셔야 된다. 깨어있는 교인이 돼야 된다. 이 제가 예전에도 막 이런 것들을 SNS나 뭐 이제 다른 뭐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주 밝혔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반지의 제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룸이가 이 마이 프레셔스라고 해요. 근데 발음 좀 하세요. 마이 프레셔. 영문과 출신입니다. 영문과 출신이에요. 네. 자, 아무튼 반지의 장을 전혀 안 보면
그게 골룸이 치는 대사인지도 모르고, 설령 골룸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지의제왕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 영화 스토리를 줄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대사를 떼다가 틀어서 엉뚱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좋은지 나쁜지 그거를 필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본문을 성경 한 구절을 딱 떼다가 앞뒤 전후 문맥 다 깡그리 무시하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건 맞아. 그거는 분명히 네. 맞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설교가 주제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가 있고 뭐 주일날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한테 성경 한 구절을 떼고 뭐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 성경이 아예 그 이 본문 이 성경 구절은 지금 그 얘기가 목사가 아닌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닌데 요거를 떼다가 지가 인용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치 이야기, 뭐 맞습니다.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 네. 그다음에 가족사들 이런 네, 것들 네. 다 얼버무려서 이상한 비빔밥을 하나 만드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주 근데 또 요거를요, 요걸 또 잘 털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그리고 또 이분이 평소 때 되게 이미지나 비주얼이 인자하고 되게 나이스하고 인품 있어 보여요. 그러면 개소리도 진짜 아주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그런 착시 효과가 발생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요즘엔 네. 거기다가 더 뭐 영상이라든지 뭐 책 소개라든지 이런 그럴싸한 근거나 예화를 또 붙여서 가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김지모 대목 목사님처럼 깨시민, 깨성도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도 간혹 있겠지만 네. 많이 볼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웅재 목사님 네. 질문은 뭐냐면 딱 갔을 때 그렇죠. 한눈에 좀 확인할 수 있는 초기 오냐, 초기 오냐 어떤 센스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그 얘기를 줘야 되겠다는 거지. 딱 갔을 때 그러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딱 봤을 때 일단 설교할 때 그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이렇게 목소리를 아 목소리 갖고 판단하면 안 되지. 불필요하게 너무 그렇게 깐다. 카리스마틱 코스프레 한다 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해라. 아, 50대 50이다. 네, 50대 50이다. 뭔가 정상적이면은 아, 저럴 수가 없다. 부정할 수가 없네요. 네. 네. 대체적으로 네. 너도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전신사진을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등신대로 세워놓고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뭔데 왜 그렇게 얘기하죠? 잘 게시판을 때잖아. 우리가 몰랐을 것 같아? 아니 장난 진짜 내가 가끔씩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